아이언 몇 개만 쳐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쳐. 아이언 잘 되고. 아, 잘 되고 있나요? 네. 백스윙 크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근데 왜 이렇게 갱생을 해도 네. 잘 딱히 안 맞는데? 얘를 밀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밑으로 그냥 툭 떨어뜨려야 돼. 체를 자꾸 밑으로 그냥.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야 돼. 진짜 과하게 하면은 막 스윙이 위로 이렇게 끝까지 안 올라가도 되거든요. 밑에서만 툭 끝나도 돼요. 인생할 때 그냥 그런 느낌으로 끝나도 돼요. 근데 회원님 항상 스윙을 이쪽에 신경을 너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밀고 나가니까 중간에 자꾸 이런 지금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스윙이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V자로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대각선을 이렇게 딱 그리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원이 딱 그려져야 되는데 가다가 앞쪽을 이렇게 한번 터는 느낌이 한번 딱 그것 때문에 빈스윙할 때도 그냥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얘를 되게 유지하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몸 앞에 계속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얘를 뒤로 빼버리고 밀어버리면 딱이 안 그냥 더 쳐볼게요. 오, 그래도 저건보다는 나은데요? 훨씬 나은데요? 훨씬 낫다. 자, 한꺼번에 딱딱 움직이잖아요. 스윙 보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갔다가 여기서 원래는 네. 이렇게 더 많이 갔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래도 같이 앞쪽으로 내려오니까 체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옆쪽에서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안 돼요.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 쳐도 거리는 사실 똑같아서 다시 괜찮아 괜찮아 칭찬하는데 오케이 그리고 지금 칠 때 보면은 헤드가 엄청 지금 다 닫혀맞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회원님이 컨트롤을 하려고 많이 해보세요. 우측으로 공 한번 보내볼까요? 우측으로 회원님 감으로 조절해서 헤드 페이스 열리게끔 치면서 그렇죠. 굿 굿 하나만 더 지금 보면은 열렸거든요. 5.4 정도 열렸거든요. 네. 저 정도 몇 개 더 나오도록 하나만 할게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러니까 이게 회원님이 페이스를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닫히면 닫힌 대로 얘가 닫혔으니까 얘를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얘 닫힌 상태로 맞으면 덮이니까 몸을 자꾸 뒤집거나 뭔가 다른 동작을 큰 동작을 바꾸려고 자꾸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요거 헤드에만 신경 쓰고 저거를 자꾸 닫히지 않고 우측으로 보내려고 한번 많이 노력해보세요. 네. 자 괜찮아요. 하나만 더. 네 이걸 하다 보면은 금방 바뀌어요. 네. 왼쪽으로 말리는 공도 안 나오고 페이스도 계속 열리는 느낌이 자꾸 나고 하나만 더 여기 그렇죠. 하나만 더 괜찮아. 이건 좀 다치긴 한데 야 회원님 혼자 연습하시면서도 이 정도 값은 안 나와요. 이거를 듣고 아까처럼 열림으로 만들도록 하면 이렇게 이 정도 하나만 더 그래도 좀 뒷땅이긴 한데
열긴 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원님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요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속 받침으로 치면은 공이 좌측 가니까 몸을 자꾸 열어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 아이언을 치는 거. 감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나는 감이 안 좋아 하시면서 이거를 바꾸기보다는 큰 동작을 자꾸 막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헤드가 계속 닫혀서 맞으니까 그거를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요거에 신경을 안 쓰고 회원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몸을 써서 이렇게 컨트롤 하신 거거든요. 그게 감이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가 너무 좋잖아요. 이 정도로 계속 맞추려고 노력만 해도 진짜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계속 이렇게 쳐보겠어요. 자, 다시 하나 더, 하나 더. 칭찬하면 바로. 자, 요거 스윙이 되게 잘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몸도 많이 엄청 이렇게 안 튀어나가죠. 그 다음에 임팩트 맞으면서도 같이 유지되면서 같이 항상 돌죠. 이렇게 스윙도 같이 한 번에 끝나고 피니시도 모양이 조금 더 많이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컨트롤을 할 줄 알아도 계속 모양이 바뀌는데 아마추어 회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고 계세요. 이 페이스 컨트롤을 해보려고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드릴게요. 오, 굿. 드라이브 좋다. 아이언은 요거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혼자 하실 때도 자꾸 페이스를 컨트롤 하려고 막 이렇게 계속 닫혀서 손목 하나도 안 쓰고 막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냥 얘를 자꾸 컨트롤해서 열려고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려면 왼손목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는 느낌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탁 돌려버리시면 요거 유지되면서 쭉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왼손목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오면 생각보다 유지 잘 되거든요. 네. 그거 하나만 많이 느껴보시고 드라이브 한번 쳐볼게요. 그래도 저번에 그거를 좀 해서 그런가 백스윙 때 손이랑 상체가 막 이렇게 벌어진다는 느낌이 크게 안 들어요. 요 느낌으로 살려도 충분히 잘 맞거든요. 공 한번 쳐볼게요. 오. 오. 아니 잠깐만. 아니 잘 맞으신 거죠? 네. 그쵸? 한번 더 쳐볼게요. 잘 치시는데? 오! 이거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오! 원래 드라이버 잘 맞추셨어요? 아니 저번에 네네 아니요? 근데 오늘 하나만 더 쳤게요. 지금은 몸이랑 연습할 때는 네. 잘 맞았는데 필드 나가서는 안 맞고 하나 더 쳐볼까요? 오 스윙이 많이 깔끔해졌다. 그러니까 회원님이 원래 여기서 막 맞아요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요거 계속 한 뒤로 나서는 지금 스윙이 되게 깔끔해졌는데 요거 하나만 더 쳐볼까요? 그리고 요 전에 아이언을 칠 때 그 페이스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가 백스윙에서 손목 모양이랑 백스윙 탑 모양도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항상 계속 유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크로스탑도 엄청 많이 되는데 얘를 자꾸 열려는 움직임 계속 있으니까 회원님이 자연스럽게 백스윙 때도 열어서 백스윙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네, 자연스럽게. 네. 이게 페이스 컨트롤 하면 되게 이런 게 좋아지죠. 그리고 제가 늘 항상 강조했던 골반 먼저 피니시 가고 회원님은 한번 손 탁 돌리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네.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하나 놓쳐볼게요. 오호. 혹시 오늘 일 안 가셨나요? 이제 가요. 아, 아직 안 가신 거죠? 네, 이제 가요. 아, 한 번 더 쳐볼게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다 잘 맞는데요? 아, 그래요? 원래 한 이 정도 나오시긴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은 잘 맞는 건 없으셨죠? 네. 하나만 더 쳐볼게요. 지금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게 딱 하체랑 요거 상체 타이밍인데 지금 그게 다 잘 되고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쳐볼게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여기서 골반 회전만 조금만 더 빨리 돌린다는 생각을 공하는 맞춰볼까요? 네. 그러니까 백스윙 가서 문제는 백스윙은 똑같이 가고 여기서부터 백스윙 탑에서부터 골반으로 공 친다는 생각으로 오른쪽 골반으로 골반 빠르게 한번 집어넣어. 빈스윙 한번 해볼까? 가서 거기서부터 골반 회전 빠르게 쭉 빠르게. 네. 그쵸, 예, 네, 하나만 더. 가서 골반 회전 빨리. 그쵸, 예, 네, 그렇게. 하나만 더. 오, 스윙, 그쵸, 굿. 그 느낌으로 공 하나 맞춰볼까요? 그래서 뭔가 나무 막대기가 꽂았을 때, 얘 골반에 나무 막대기 꽂아 있는 걸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예, 네, 예,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거 하나만 해볼게요.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하나만 더. 골반 접다. 자, 괜찮아. 하나만 더. 잘했다. 굿.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왜 그러냐면 회원님이 가끔 지금 타이밍을 너무 맞추려다 보니까 얘가 너무 많이 내려오고 골반이 하나도 회전 안 돌면서 약간 아까 보면 푸시볼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빨리 얘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회원님 골반 회전을 좀 막고 싶었는데 지금은 손이랑 상체 위치가 계속 같이 다니니까 그러면 얘가 유지되면은 골반도 회전이 빠르게 같이 돌아도 괜찮아요. 네. 그것만 신경 써. 유티를 가져와 볼까? 유티는 정말 아예 안 돼서? 아예 안 돼요. 아이언은 괜찮으세요? 아이언은
가끔씩 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기준이 뜨고 안 뜨고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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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날아온다, 날아온다. 지금 골반 돌리는 거 좀 여러 개 했으니까 지금 골반을 빠르게 돌린다는 생각 말고 편하게 스윙 한번 해볼 건데 그래도 어차피 골반이 조금 빨리 따라오긴 할 거거든요. 회원님 느낌에 타이밍만 맞춘다 생각하고 공을 한번 더 쳐볼까? 어, 굿. 오.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오. 볼 스피드.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친 것 중에. 예. 여기서부터 회원님 좀 시작하셨는데 110을 제가 아까 계속 봤을 때 안 넘겼거든요. 근데 이게 골반 회전 돌리는 거 조금 계속 하다 보니까 요 110을 그만 나오죠. 이게 골반이 지금 느낌에는 회원님이 얘를 스윙하면서 공을 쓸려다 보니까 지금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동작이 어디 익숙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드릴이라 생각하시고 공이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얘 골반으로 얘 뿌신다 생각하고 공 뿌신다 생각하고 얘 많이 회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편하게 한번 공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거 회전력을 자꾸 줬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쳐도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때부터는 이제 타이밍만 맞춰서 공 치려고 많이 노력하면은 지금처럼 엄청 똑바로 가면서 거리도 엄청 많이 가고 골스피드도 아까보다는 좀 많이 가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좋다. 팔은 안 좋다. 회원님 드라이버 거리 한 몇 미터 정도까지 맞췄죠? 150? 지금 많이 나오시는 거죠? 조금 많이 그쵸? 하나 더 쳐볼게요. 18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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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엄청 잘 나오는데요 오늘? 야 이게 골반만 좀 많이 회전하려고만 해도 오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오 굿굿. 이 정도 회원님은 충분히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쳐볼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마지막 하나 더 쳐볼게. 네. 요거 이따 찍어가지고. 네. 오, 조금 밀리긴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습하실 때도 공이 잘 맞기 시작하면 괜찮은데, 공 잘 맞기 시작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 타이밍이 좀 느리거나 푸시볼이 좀 많이 난다 싶으면은 요 타이밍 일단 첫 번째로 요거 백스윙이랑 요게 막 분리가 이렇게 되진 않는지 그거 먼저 봐야 돼요 회원님은. 네, 네. 네, 그거 먼저 이렇게 봐서 하프스윙까지만 한다 생각하고 진짜 이렇게 툭툭 쳐서 임팩트 좀 맞춰놓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잡고 나서도 드라이버는 체가 좀 기니까 그걸 좀 보완하고자 골반이 좀 공 많이 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드릴처럼 공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한 다섯 개 한번 쳐보세요. 그러고 나서 골반 회전력 추가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밍만 맞춰서 공 여러 개 한번 쳐보세요. 그때부터는 공 잘 맞는 거, 멀리 나가는 거 목표. 네, 이렇게 연습 한번 많이 한번 해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